안녕하세요. 오늘도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행은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 어제 제주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슬포항입니다. 모슬포항. 제주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제주 버스터미널 근처에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자고서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제주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역시 버스를 항상 좀 버스 여행과 도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서 모슬포항을 왔는데 엄청 멀어요. 제주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제주 공항하고 가깝죠. 제주 버스 터미널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난 거의 2시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2시간 가까이. 일단 그래도 한번 제주도의 이 푸른 바다, 멋진 바다 한번 구경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옛날 집, 시골 집, 멋진 집 이것 좀 한번 이 모슬포항 근처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앞으로 며칠간 이 여행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편도만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왔고, 이제 좀 뭐랄까 여행하다가 좀 이제 좀 피로해진다, 좀 지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또 인천, 김포 쪽으로 가야겠죠.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이고요. 예, 이렇게 한번 지금 뭐 바닷가 바다 소리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제주도의 냄새인가 봐요. 이 냄새 너무 좋아요. 산바람 냄새하고 바다 냄새가 합쳐졌다 그럴까요? 이 제주도는 이 돌, 이게 뭐 현무암 정도 되겠죠. 옛날에 한라산이, 여러분 이 제주도가 당연히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한라산이 화산 분출이 돼가지고 이 제주도라는 거대한 섬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용암이 현무암, 용암 이런 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 참 좋습니다. 저쪽 가서 한번 배 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살이 한번 파도와 말이 엉키네. 아침 일찍인데 지금 막 6시가 좀 넘었어요. 한 7시 정도 됐어요. 바닷소리와의 파도소리 한번 보시죠. 저 멀리 등대도 보이죠? 오, 바람 세네. 핸드폰 날아가면 안 되죠. 아, 저 보고만 있어도 좋다. 아, 우리 저쪽에 한번 배 구경 가도록 할게요. 옆에 여기가 모슬포항이다 보니까 배들이 정박이 되어 있어요. 저쪽 안쪽 방향은 이제 마을 방향이에요. 마을 방향. 이따가 또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옛날 집들 보러 가야죠. 예, 제주도의 풍경 한번 보시죠. 돌 하루방도 보이고 아주 풍경이 멋지네요. 야자수도 보이고. 예, 저 앞에 한번 모슬포항인가 봐요. 이거요. 배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예, 모슬포항 배 한번 구경하시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까 빵이랑 블랙커피 한잔 마셨는데 이제 막 지금 7시거든요. 아침 7시 배고파지려고 하네. 이따가 좀 맛집을 잘 찾아야 될 텐데. 모슬포항은 저도 처음 와봐요. 그래도 제주도 왔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바다도 먼저 보고 배도 보고 슬슬 이제 마을 가서 마을 구경 좀 해야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제주도 모슬포항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